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2022년 새롭게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네, 우리 보시죠. 맥고블링 빅스 건강 교실로 다시 또 찾아왔습니다. 네, 올해도 우리 이렇게 맥고블링으로 우리 어르신들 다시 만나뵙게 되긴 했는데요. 또 이렇게 네,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곧 끝나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에서 운동 잘 하고 계시죠? 네, 우리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맥고블링을 찾으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또 관리를 더 잘하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또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2022년 만들어가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두 다리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요. 발끝을 넓게 하지 마시고 살짝 발끝을 접어당겨서 약간 안장다리 느낌으로 해서 내 몸의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서 살짝 발끝을 모으십니다. 그럼 뭔가 이 안에서 머물고 있는 느낌이 드시죠? 네, 그 느낌을 가지고 그대로 진동, 온몸 진동 가겠습니다. 후, 숨을 내쉬면서 편안하게. 이때 중요한 것은 어깨 힘을 빼시는 겁니다. 어깨가 편안하다 라고 생각하시면요, 정말 어깨가 편안해집니다. 내 뇌는 내가 믿는 대로 네, 그렇게 내 몸에다가 반응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깨가 편안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요, 어깨가 정말로 편안해집니다. 긴장하고 바쁜 와중에도 중간중간 숨을 후 길게 내쉬면서 어깨 힘을 빼시면요, 굉장히 몸이 편안하게 릴렉스, 힐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굉장히 다사다난하시잖아요. 일도 많으시고 스케줄도 빡빡하시더라고요. 네, 그 바쁜 와중에 숨을 후 길게 내쉬면서 어깨 힘을 빼는 것. 앉아서도 괜찮고요. 서 있는 상태에서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어깨 힘을 빼셔도 되고 그냥 가만히 서 계시거나 앉아 계시거나 하는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몸의 긴장을 중간중간 빼서 이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온몸 진동을 통해서 내 몸을 이완하고 있습니다. 몸에다가 신호를 주는 거죠. 운동할 거야 이제. 몸에게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후, 어깨 힘을 다시 한 번 더 빼내시고 지금 내 몸의 단전, 아랫배죠? 아랫배 단전과 두 발바닥은 살짝 힘이 들어갑니다. 내 몸의 힘의 삼각형을 만드는 거죠. 자, 발바닥과 단전의 힘이 없으면 그냥 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중심을 잡습니다. 힘의 삼각형, 두 발과 단전, 이렇게 힘의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요. 상체의 힘을 온전히 다 빼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도 힘을 빼내시고 얼굴도 힘을 빼내십니다. 후, 숨을 내쉬면서 상체의 힘을 다 빼낸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하시고 후, 뭔가 발바닥이 묵직한 느낌이 드시면요, 정말 잘하신 겁니다. 후, 네, 가볍게 손목 발목 털어주세요. 자, 또 손깍지 하시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마시면서 팔을 위로 쭉 올리십니다. 좌우로 흔들흔들해서 옆구리를 풀어주세요. 옆구리, 양 옆구리를 집중을 해서 더 풀어주시면 됩니다. 위로 한번 쫙 팔을 올리시고요. 그대로 저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고개는 앞으로 하고 팔은 뒤로 하시고 고개는 앞으로 팔은 뒤로 많이 안 하셔도 되고 내 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손깍지 풀어서 천천히 후 내리시고 아이고 시원하다. 정말 시원하시죠? 손깍지 하시고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숨 들이마시면서 발 위로 한 번 더. 자, 흔들흔들 옆구리 다시 한 번 더 자극하시고 팔 위로 쭉 뻗고 자, 이번에는요, 어깨를 아래로 내립니다. 어깨 뒤 날개 빼준 견갑골 아래로 쭉 내린다라고 생각하시고 팔은 위로, 힘이 양쪽으로 작용합니다. 어깨는 아래로 내리고 팔은, 손은 위로 하십니다. 어깨 아래로, 손은 위로. 네, 다시 한번 더 후, 숨 내쉬면서 손 풀어주시고 자,
위아래로 가볍게 흔드는 등. 자, 다시 손깍지에서 위로 쭉 올리십니다. 오른쪽으로 옆구리 숙이기, 이번엔 확실하게 옆구리. 예. 오른쪽으로 하면 왼쪽 옆구리가 쫙 풀리죠? 왼쪽 옆구리 접혀져 있던 것을 쫙 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뭉쳐있던 것이 쫙 펼쳐집니다. 후, 내쉬면서 바로 반대로. 이번에는 반대쪽 옆구리가 뭉쳐있던 것이 쫙 펴지면서 풀립니다. 그러면서 겨드랑이 팔끝까지 쫙 다 뭔가 찌릿찌릿 통하는 그런 느낌. 예, 그 느낌을 다시 이렇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후, 바로. 네, 그대로 이번에는 상체를 앞으로 숙여볼게요. 옆으로 보여드리면 몸을 네, 45도 앞쪽으로 숙입니다. 엉덩이를 뒤로 좀 더 뽑아주시면 다리 뒤쪽 관절 경락이 쫙 자극되는 게 느껴지십니다. 그리고 팔 앞으로 하시고 몸 기역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기역자로. 팔은 내 이마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5도 아래로 엉덩이 다시 한번 더 뒤로 쭉 뽑아주시고 내로 팔 아래로 내리시면 됩니다. 고개도 살짝 자, 이렇게 힘을 빼시고 두 손 풀고 후. 자,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근데 혈압이 있으신 분은 하시면요 피가 또 머리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일어서시면 됩니다. 무릎 살짝 접어서 상체 천천히 세워주십니다. 제일 마지막에 고개 들어주십니다. 네. 숨 들이마시고 후 길게 내쉬면서 자, 다시 운동하면서 긴장했던 몸을 또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완이 굉장히 좋은 것보다 이완만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긴장이 없으면 이완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완은요, 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긴장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내 일이 있어야 되고, 내 목표가 있어야 되고, 뭔가 할 일을 계속 꾸준히 만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대로 단전치기 가볍게 하겠습니다. 주먹으로 톡톡톡톡 두드리셔도 되고요. 편하게 배꼽 아래, 아랫배를 두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배꼽 아래로 5cm, 안으로 5cm가 단전이라는 자리인데 혈자리는 아닙니다. 기 자리죠, 기. 기운의 자리인데, 그 단전의 자리. 여기가 단전이 꽉 잘 잡혀 있으면 내 몸의 에너지의 중심이에요. 내가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이는데, 이 단전이 잘 잡혀 있으면 내 기력이, 기운이, 기분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단전치기 이렇게 주먹으로 톡톡톡톡 두드리세요. 요거는 걸어다니면서 하실 수 있어요. 네. 걸어다니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손바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렇게 손바닥으로 두들기셔도 되는데 집에서 하니까 소리가 너무 커서 가족들이 싫어하면 주먹으로 이렇게 두들기시면 돼요. 앉아서 한 30분 정도 두들기시면 정말 좋습니다. 네네. 손바닥으로 치는 걸 한 1000번 정도 치시면요 숫자를 계산하면서 내 뇌도 쓰게 되고 또 그 단전도 잘 잡게 되고 단전이 잘 잡히면 이쪽 장기가 튼튼해집니다. 장이 튼튼해지면 내 몸의 혈액순환, 기순환이 잘 됩니다. 단전치기만 잘 하셔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고요. 자, 우리는 배꼽 힐링 시간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요 배꼽 힐링.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셨죠? 네, 요 배꼽 힐링 가지고 장을 좀 많이 풀어볼 텐데요. 자, 배꼽입니다, 배꼽. 우리 첫 시간이니까 작년에 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배꼽이라는 부분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내가 생겨날 때 가장 먼저 배꼽부터 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배꼽 주변의 순환계, 면역계, 신경계 이런 것들이 다 이쪽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다 모여있는 거죠. 그래서 배꼽만 잘 풀어주고 배꼽 순환만 잘 돼도 내 몸에 대사나 순환이 굉장히 잘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꼽 힐링 도구를 가지고 하는데 집에 이 도구가 있으신 분도 있고요.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효자손 같은 거
둥글게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저는 오늘 볼펜, 이 볼펜이 아니라 매직인데요. 매직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좀 짧기는 하지만 그냥 맨손보다 아무것도 없으면 손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손으로 이렇게 모아서 배꼽을 꾹꾹 찌르셔도 됩니다. 자, 펜 같은 혹시나 그 볼펜 죄송합니다. 볼펜 하시지 마시고요. 뚜껑 있는 걸로 해서 안전하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꾹꾹꾹 펌핑 하십니다. 편안하게 펌핑 해주세요. 자, 이때도 중요한 거는 어깨 힘을 후 빼내시고 편안하게. 자, 배꼽 흘린 기계로 하면요. 도구로 하면 잡고 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함께 운동할 때는 꼭 모두 참석하셔서 배꼽 힐링 도구를 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꼽을 가볍게 꾹꾹 찌르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뾰족하지 않은 걸로 하시고요. 혹시나 이게 부러지거나 뚜껑이 열리거나 이런 안전에 꼭 유의하셔서, 집에 있는 도구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배꼽 힐링 도구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걸로 하실 때 꼭 안전에 유의하셔서, 네, 배꼽 힐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펌핑 하시면 되고요. 배꼽 힐링, 이 배꼽만 너무 오래 하시지 마시고 한 1분 정도 가볍게 하시고, 또 첫 시간에 너무 무리하시면 이 자극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너무 큰 자극 때문에 오히려 반감될 수도 있어요, 그 효과가. 그래서 적당히 하면서 조금씩 늘려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꼽 아래로 가서 또 똑같이 꾹꾹꾹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꼽과 배꼽 주변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습관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몸을 풀고, 그리고 단전치기를 통해서 단전과 우리 장기들을 좀 말랑말랑하게 풀어준 다음에 이렇게 배꼽 힐링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꼽 힐링 한 이후에 이완하고 잠깐 명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배꼽 주변을 꾹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냥 눌러만 주셔도 좋아요. 근데 눌렀을 때 여기는 좀 아프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래를 눌렀을 때보다 한쪽을 눌렀을 때 더 아프거나 불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찾아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실 때 집중해서 신경을 다 이쪽에, 느낌에 집중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자, 눌렀는데 여기가 아프다. 그것이 신호입니다. 여기 아프네? 여기가 기능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이 떨어진 곳을 집중적으로 더 많이 펌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실 때도 내가 불편했던 부분 그쪽을 조금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좀 풀립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여기는 다 이렇게 눌러서 찾으시는 거예요. 다른 쪽이 다 괜찮다 하시면 다 한 바퀴 삥 돌았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여기만 좀 불편했어. 그러면 누르시면 되고요. 어떤 분은 누르는 것마다 다 아파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요, 단전치기 먼저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장기 자체, 이 장기가 단단해지는 데는 몇십 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하루 이틀 안에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단전치기를 통해서 내 전체적으로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만드신 다음에 배꼽 힐링 들어가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배꼽 힐링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력한 운동입니다. 어떤 부분을 그쪽만 세게 자극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전치기 먼저 해서 이 단전과 우리 장기들을 조금 더 말랑하게 만들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겉에라도 조금 풀어주셔야지 저 안까지 조금씩 자극이 되죠. 겉에도 막 많이 막혀있고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배꼽 힐링 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더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반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단전치기 먼저 하시고 배꼽 힐링 추천드립니다. 지금 저와 함께 앉아서 하고 계신데요. 누워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워서. 누워서 아까 불편했던 부분 꾹꾹꾹 눌러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꾹 아래로 누르기만 하세요. 후 내쉬면서
자, 그리고 처음에는요, 화장실을 굉장히 가고 싶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자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면 생리적인 욕구를 먼저 해결하시고, 네, 그 나머지 뒷부분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네. 자, 이렇게 부분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팔을 내린 상태에서 두 발을 붙이고, 발끝 부딪히게 하겠습니다. 허벅지를 흔들어서 발끝을 톡톡톡톡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후. 두 발 편안하게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시고, 네, 몸의 힘을 다 빼내시고, 편안하게 숨을 내쉬면 되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네, 온몸의 힘을 다 빼내십니다. 아이고, 편안하다. 자, 그러면, 편안함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조금만 있다 보면 다른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넘기시고요. 또 다시 편안한 느낌에 집중하십니다. 머리도 편안하고 어깨도 편안하고 가슴도 편안하고 배도 편안하고 허벅지도 편안하고 무릎도 시원하고 종아리도 편안하고 내 발바닥, 발 전체가 편안하고 따뜻하다라는 느낌에 집중하십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편안하게 호흡하십니다. 네, 자, 오늘 이 운동을 한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십니다. 집안일도 좋고요. 약속도 좋습니다. 오후에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그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내 몸의 상태로 그 일을 대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니다. 지금처럼 편안한 몸과 마음의 상태로 그 일을 내하시면 훨씬 더 기분 좋게 그 일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네, 좋습니다. 네, 손깍지 하시고요. 위로 기지개 쭉 팔은 위로 하시고 발끝은 쭉 아래로 해서 위아래로 쫙 늘려주세요. 후, 네, 풀고 네, 오른쪽 다리 들어서 왼쪽으로 넘기십니다. 고개는 오른쪽으로 하시고 따로 왼쪽 다리 들어서 오른쪽으로 넘기십니다. 고개는 왼쪽 후, 바로 하시고 네, 무릎 세우고 엉덩방 콩콩콩콩 가볍게 찍어주십니다. 후. 이 엉덩방 찍는 허리 굉장히 좋습니다.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좀 하지 마시고요. 허리가 더 불편하실 수 있고요. 아, 허리가 좀 약하니까 좀 허리 강화가 필요해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엉덩방 찍기. 허리를 자극해줍니다. 자, 중요한 건 꾸준히 한 가지라도 꾸준히 해서 운동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 네, 바로 하시고 다리도 쭉 뻗으시고 자, 그대로 몸 한쪽으로 틀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운동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네, 운동할 때 몸을 가볍게 내 몸을 풀면서 신호를 주고 그 다음 내가 하려고 했던 운동, 근력 운동도 좋고요. 배꼽 밀리기도 좋고요. 이런 운동을 쭉 운동을 하시고 나서
편안하게 명상을 하시거나 이완을 하신 상태고, 이완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마무리 살짝 풀어주시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운동을 하실 때도 이렇게 몸을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한 가지라도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제가 숙제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숙제! 단전치기죠. 주먹 쥐어서 이렇게 단전치기 하는 거. 하루에 10분씩 단전치기. 정말로 효과가 좋습니다. 정말로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배꼽을 하시면요. 효과가 정말로 좋아요. 제가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강조를 드립니다. 숙제! 일주일간 매일매일 단전치기 10분 동안 하기입니다. 네, 이번 주도, 오늘도, 이번 주도, 이번 달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